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이우상 작가님의 첫사랑 중편 소설입니다. 이우상 작가님은 경북 의성 출신이며 199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소설 우람산이 당선되며 등단했습니다. 장편 소설에 비어있는 날들의 행복, 소설집의 바이칼 여신, 역사기행, 소선왕 등 잠들지 못하는 역사, 앙코르와트의 모든 것 등이 있으며 불교문학상, 한국소설작가상, 동국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한 번은 첫사랑을 경험하는데요. 첫사랑하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가슴 저 한켠에 묻어둔 환희나 혹은 시린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사람의 사랑도 참으로 평행선처럼 좁혀지지 않고 서로에게 그리움만 키워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고 혹은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 소중한 것 모두 그녀에게 주고 싶어하고 누구보다 아껴주고픈 그지만 그의 문학의 꿈에 기대하는 그녀가 부담스러웠을까요?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그녀의 품위가 범접할 수 없는 스테파네트처럼 그녀와의 만남은 긴장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독서 시간 되십시오. 첫사랑 지연이 이우상 1. 묻혀있던 사금팔이 지릭지릭 물이 내린다. 양철 지붕이 없다. 콩 볶는 소리가 없다. 이유도 없이 물이 쏟아진다. 하늘에서 소리도 없이 꾸물꾸물 물이 내린다. 물이 될 수 없는 우리. 그녀와 내가 마주 앉아 있다. 고문이다. 선택한 고문이다. 전화벨이 울렸다. 귓속을 파고들어 예리하게 뇌세포를 찌르는 하이폰 전자음이다. 전화기를 바꿔야지라고 생각만 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2년째 미적거리고 있다. 불만과 게으름이 동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짜릿하게 찔러대는 벨 소리는 낯선 여행지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갑작스런 정전으로 허둥대는 암흑 속에서 누군가 찰칵 소리를 내며 켠 라이터 불빛처럼 반갑다. 온몸을 옥죄는 불편함과 시선조차 제대로 간추릴 수 없는 어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빛으로 전화벨이 울려주었다. 대화의 꼬투리를 찾지 못하고 그녀와 마주앉아 오물쩍거리고 있다. 방독면을 쓴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다. 손바닥에 땀이 끈적끈적하다. 무료하고 지독한 고문이다. 파도에 밀려 까마득한 섬으로 굳어버린 그녀라는 존재. 꿈속에서조차 손길 한번 보이지 않은 채 싸늘한 뒷모습으로 멀어져 갔던 그녀였다. 무잡한 생활이 때론 고맙다. 불량한 이것저것에 쫓겨 아려오는 가슴 저림을 잊게 해 주었다. 그러나 가슴 한가운데 피멍 같은 흔적은 웬만한 세제로 씻기지 않았다. 누추한 감상주의의 찌꺼기, 대범한 척 흉내를 내보지만 허약한 광대짓으로 그칠 뿐이다. 33세의 나이에 머쓱한 논리이긴 했으나 소중한 것은 소중할 뿐이라는 압박이 창처럼 박혀있다. 가슴 밑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앙금은 사리로 굳어버렸다. 바람이 없으면 잔잔하다가 미풍만 일어도 그리움의 찌꺼기가 울컥울컥 솟구쳤다. 그리움이란 찌들어가고 있는 내 생활의 유일한 방부제다. 이리저리 부대끼면서도 애써 움켜잡은 질긴 끈이다. 벨이 다섯 번째 울린다.
괴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던 침묵의 늪이 깨어졌다. 견고한 얼음덩이에 예리한 바늘이 틈입해서 쩌정 소리를 내며 깨지는 모습이다. 나는 수전증 환자처럼 더덩거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나를 찾는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예, 그렇습니다. 접니다. 오랜만입니다요. 여기 쌍문동입니다. 일전에 뵌 적 있는 송입니다. 거기도 비 오지요? 진작 연락을 한다는 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 있습니까? 쇠수 한 잔 칵 어때요? 지난번에 제시한 문제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우선 전화로 몇 마디 전해볼까요? 상대가 누구인지 짐작되지 않는다. 친근감과 호의를 듬뿍 담은 용기가 전화선을 타고 전해진다. 개는 말입니다. 두루 써이고 있더군요. 저는 기껏 개새끼들 개판이군 따위에 쓰곤 했죠. 목덜미 힘줄이 터질 만큼 진저리 처지는 일들이 하루에도 어디 한두 번입니까? 대가리 꼿꼿이 세우고 불숲을 자명하는 독사 같은 몸짓으로도 배겨내기 힘든 일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멍한 사슴 같은 눈망울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표독스런 모습의 변형 혹은 가면이 아닐까요? 개 말입니다.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명사 앞에 붙여 쓰는 함부로 된 것이라는 뜻을 지닌 접두사더군요. 예를 들어볼까요? 성질이 검질기고 체면 없이 막된 사람을 개고기, 옳지 못한 행동으로 더러운 욕망을 채우려는 싸움을 개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개판, 씨팔 개판이군.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내뱉는 말인데 윤대리님도 마찬가지겠죠? 그 한마디가 그래도 막힌 위장을 삭혀쓰는 소화제 구실을 합니다. 잠깐만요. 조사한 노트를 펼쳐서 정확한 풀이를 전해드리지요. 개판, 행동이나 사건이 이치에 어긋나고 되는 대로 진행되어 가는 꼴. 몹시 난잡하여 두서가 없는 상태. 어떻습니까? 정확한 풀이지요? 상대는 계속 짓거린다. 나는 낯선 침입자의 신바람에 제동걸 생각을 잊고 경청하고 있다. 우라질 비는 그칠 기색이 없다. 고문을 장식하는 거룩한 소품이다. 힘들게 연락했습니다. 뻔뻔스럽다는 의식조차 챙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딘가에 기대지 않고는 쓰러져 구겨지고 뭉개져 버릴 것 같습니다.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게 자신을 더욱 비참하게 한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미줄이라도 잡아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을 찾았습니다. 아직 당신만은 따뜻하게 손 내밀며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고운 손길이길 믿고 싶습니다. 나의 뻔뻔스러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 나무람도 마셔요. 오늘 업무를 마친 감사팀은 보따리를 챙겨 부장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 직원들은 그들이 퍼질러 놓은 서류를 간추리느라 정신없다. 힘든 하루가 깨졌다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저마다 피곤을 너덜거리며 담배를 뻑뻑 빨아든다. 입가에 매달린 벌건 담뱃불이 우라치민 심줄처럼 꼿꼿하게 번덕거린다. 나는 퇴근 후에 치러야 할 의식을 생각하며 기지개를 켰다. 어차피 출발선에 섰으니 앞으로 달리는 수밖에 없다. 물러설 공간은 한 뼘도 없다. 부딪혀 박살나든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든 그것은 오로지 내 몫이다. 최악의 경우 함께 사포가는 카미가제가 되라는 암시도 밀명 속에 들어있다. 전의를 다지고 있는데 여직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한참 동안 전화통에 매달려 있더니 나에게 수화기를 건네주었다. 그녀였다. 금방 폭삭 사그라질 한숨체 같은 목소리의 그녀다.
실로 오래 묻어두었다가 만져보는 그녀의 음성이다. 순간적으로 까닭을 물을 경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지금 청길 낭떠러지로 내동댕이 쳐지고 있다는 심상치 않은 불길함이 머릿속을 들쑤신다. 나는 포연사욱한 전장에서 공격 명령을 하는 신임 소위처럼 외쳤다. 지금 바로 갈 테니 아랍나라에서 기다려 라고.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 없고 혹은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도 있다.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에 나온 구절이 어지럽게 어른거린다. 그것이 두근거리는 가슴 틈새에서 출렁거리며 아름나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내가 한 일의 전부다. 비에 흠뻑 젖은 서리 병아리 같은 몰골로 아름나라 구석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있을 거라는 참담한 풍경화가 그려진다. 조나선을 타고 전해진 잿가루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그러한 상상을 어렵지 않게 한다. 소중한 것은 모두 너에게 주마. 좀 더 너를 아껴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하고 두리번거리던 아쉬움. 오래도록 소중한 백합으로 맑은 수액으로 자라길 바랐던 그녀가 이제 구겨진 모습으로 앉아있을 것이다. 퇴근길의 교통사정은 뻘밭이다. 차량들이 좁은 보도랑 속의 미꾸라지처럼 북적거린다. 빨리 나갈 수 없음에 가슴이 답답하고 좀 더 머뭇거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싶은 모순에 머리가 욱신거린다. 이미 아슬한 바다 저 너머 섬으로 굳어진 그녀인데 도련한 출연에 왜 허둥대는 것일까? 침몰해 가는 목소리 때문인가? 오래 묵은 그리움의 찌꺼기가 한꺼번에 휘몰아 분출한다. 택시는 바퀴에 끈적끈적한 타르가 붙은 듯이 감질나게 전진한다. 운전기사는 연방 C8C에다가 온갖 사건들을 적용시키며 중얼거린다. 그는 심기가 대단히 편치 못한 듯 계속 담배를 퍽퍽 빨았다. 노트 두께만큼 열어둔 차창 틈새로 밀려들어오는 찬바람에 담뱃재가 뒷자리로 날린다. 불평할 심경이 아니다. 할 일 없는 옆편네들 빤스 하나 사러 자가용 몰고 시내에 나오는 통에 더욱 복잡하다는 둥. 무슨 놈의 행사는 그리 많고 행사면 행사지 걸핏하면 도로 통제 통행 중지 아니 저건 또 뭡니까? 숨막히는 서울 바닥에 관광은 무슨 썩어 자빠질 관광입니까? 뻑뻑 빨아대는 담배를 든 채 떼낀 면장갑이 건너편 도로를 가리킨다. 백색 오토바이가 사이렌을 울리며 선도하고 뒤따라 관광버스 여러 대가 지나가고 있다. 누구를 위해 사이렌은 울리나 차창 속에는 마냥 흐뭇한 이방인들이 무료한 표정들에게 손짓과 웃음을 보낸다. 요즘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국제회의 참석자들인 모양이다. 아직은 질식 상태가 아닌 서울이 자랑스럽지 않소라고 눈빛 대꾸를 했다. 20,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인데 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심 속에서 힘겨운 요양만 계속한다. 기사는 신경질과 묘기를 총동원해서 자순을 바꾸어가며 고개를 했으나 가래만 끌는다. 하늘엔 가래둥이 같은 구름이 그득하다. 기다리고 있을까? 기다리다가 훌쩍 가버리지 않을까?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나는 그녀를 기다리게 만드는 존재밖에 되질 못하는가? 나를 기다리게 만드는 유일한 사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녀와 만날 때마다 나는 늘 늦게 나타났다. 부산하게 미리 준비해도 약속 시간을 어겼다. 준비해야 번듯이 누웠다가 일어나 서성거리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조금씩 불안해하는 것이 전부였다. 항상 편안하게 해주는 그녀의 품위가 나를 불안하게 했다. 경망스럽지 않음은
언제라도 훌쩍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초조였다. 부족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그녀의 겸손 앞에 나는 유아적인 치기와 오만으로 객기를 부렸다. 그것은 불안과 자학의 다른 표현에 불과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공간적 배경이 늘 누추했다. 흐름한 술집에서 술만 마셔야 했다. 더러는 그녀에게 술을 마시게 하려고 억지를 부리다가 이내 시큰둥해져서 혼자 마셔야 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편안한 미소로 마주앉은 그녀의 모습이 미웠다. 좀 더 튼튼한 방황의 뿌리를 찾을 수 없을까? 마디가 뚜렷한 끈에 매달려야 하지 않겠니? 안개 같은 불성실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게 불안하다. 그걸 알면 벌써 득도했게. 단정한 넥타이 차림의 내 모습은 상상하기 싫어. 허술하고 혼미하나 울컥울컥 솟는 분노 같은 게 우리를 묶고 있는 끈인지도 몰라. 그러나 어떠한 의식이든 다듬어서 형상을 만들어야 가치 있는 게 아닐까? 단순한 혼미는 그냥 바닥에 버무려 놓은 진흙일 뿐이야. 당장 내가 혹은 우리가 어른 흉내를 내길 바라진 않아. 서투른 흉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니? 그러나 스물셋은 스물셋만큼의 흔적은 빚어야 된다고 믿어. 나는 그녀의 말을 되받아칠 만큼 머릿속이 정연하지 못했다. 그녀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줄담배를 피우는 일과 술잔을 연거푸 비우는 것뿐이다. 랭보는 19에 대시인이 되었고 성철 스님은 우리 나이 때 망고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초연히 홀로 걸어가노라 라는 말을 남기고 가야산으로 들어갔어. 내가 랭보이길 성철이길 바라지 않아. 너는 그냥 너이길 바랄 뿐이야. 단지 스물셋에 어울리는 조그만 성을 구축하길 바라는 작은 소망이 있을 뿐이야. 병원 풍경 얘기 좀 해줄까? 시끄러. 나무 얘기 들을 만큼 내 골속이 한가롭지 않아. 무엇보다 젠체하는 너의 태도 그 말투가 짜증나.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아. 술을 새로 시켰다. 그녀의 잔은 그대로다. 졸업하고 병원 생활한 지 겨우 3개월이지만 학교 생활 실습까지 따시면 병원 풍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근무하는 데는 수술실이야. 하루에 몇 번 큰 수술이 있어. 전신 맡기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주저없이 칼질을 한다. 보조하는 일이지만 긴장되기는 닥터나 마찬가지야. 최선을 다했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환자도 여럿 보았어. 갑옷과 투구를 쓴 것 같은 수술복 차림의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니? 밤 근무 때 응급실 수술은 감회가 더욱 이상해. 출동 대기 중인 병사 같아. 무장한 채로 대기해. 환자가 황급히 실려오면 응급실은 갑자기 파시처럼 바삐 움직여. 용수철 튀기듯이 재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해. 당황은 용납될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냉정함, 객관성, 프로정신, 그런 것 따위야. 교통사고로 사지가 처참하게 망가진 환자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 형체를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 가슴이 벌렁거리고 살이 떨렸어.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오열하고 싶었어. 주저없이 쓱쓱 하르고 쓱둑쓱둑 잘라대는 닥터들의 손놀림에 분노를 느끼며 경악했어. 환자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난폭하게 짓누르는 행위가 너무나 야만스러웠어. 피, 피, 피의 축제. 이 일이 내게 적합지 않다는 회의도 많았어. 내게 하고픈 말이 무엇인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찮은 수술실의 풍경이나 야만스럽다고 느낀 행위 따위를 소개하고 싶은 게 아니지 않겠니?
설교에 감동할 내가 아니다. 인내심을 갖고 들으라는 그녀의 부탁에 동의한 것도 아니다. 나는 술잔을 비워대며 달리 할 일이 없었다. 그녀도 자기 얘기를 경청하고 있다고 믿진 않을 것이다. 함부로 흘리는 피가 싫어서 이다시 찌든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피 얘기를 듣고 나는 김수영을 중얼거렸다.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는 낯익은 경전의 후렴구를 들릴 듯 말 듯 주문처럼 엎조렸다. 경랑을 헤치고 힘들게 항해하는 조각배처럼 한 시간이나 걸려서 택시는 채증의 수령을 빠져나와 목적지에 닿았다. 난잡하게 널려있는 상어들의 틈바구니에서 아름나라의 조그만 간판이 간신히 보인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백색선이 그어진 신호등 앞에 섰다. 거부하는 몸짓으로 빨간불이 버티고 있다. 나룻배를 기다리는 선착장의 무리들처럼 사람들이 길 양쪽에 우르르 몰려서 있다. 빨간 신호의 강렬한 거부 자세가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온갖 생각들이 낱마처럼 얽혀 있다. 어지러운 눈빛으로 신호등을 주시했다. 빨간불이 부릅뜬 눈이 되어 성큼성큼 다가온다. 그것은 이내 존엄하게 꾸짖는 목소리가 된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어딜 가려고 그래? 지금 그녀를 만나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못난 놈, 비겁한 놈. 꽁무니 보이지 않게 냉큼 사라져. 어서 꺼져. 돌아서. 너의 얄팍한 감상주의를 거창한 휴머니즘으로 위장하려는 거지? 내 가슴속에 남아있는 찌꺼기가 여태 봄풀처럼 파릇한 것이라고 기만하지 마.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사람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떨치지 못하는 너의 미련이 누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 꾸짖는 목소리가 포효에 가깝다. 전화선을 통해 들려오던 그녀의 사위에 관한 목소리는 함성 속에 묻혀 지워져 버릴 지경이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그새 파란 불이 성급하게 점멸한다. 마지막 도화를 시도하는 무리들이 코트 자락을 너풀거리며 뛴다. 주위는 조금씩 어두워서 간다. 아름나라의 조그만 아크릴 간판에도 불이 들어왔다. 나는 그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 강 건너 불인가, 먼 나라 별빛인가, 앙증스럽게 빛나고 있는 저 아름나라는. 실내는 부시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밝았다. 그러나 딴 사람이 살고 있는 시골 옛집에 들어서는 심경이다. 입구에서 잠시 두리번거리다가 고개를 떨구고 창가에 앉은 그녀를 발견했다. 우리가 즐겨 앉았던 자리였다. 부서지고 구겨진 모습일 것이라고 짐작했는데 오히려 그녀는 단정한 차림이다. 포근하게 보이는 분홍빛 투피스 차림이다. 옆자리 비너자에 검은색의 두툼한 코트가 구겨져 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너스레를 떨어야 한다. 각오를 다졌으나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수학 문제를 움켜잡은 고등학생 마냥 진땀이 난다. 이런 때 음악이라도 실내를 혼란스럽게 휘저주었으면 좋으련만 낮고 잔잔한 음률이 의자 사이를 매끄럽게 만지작거리며 드나들고 있다. 의자의 엉덩이를 엉거주춤하게 걸쳤다. 그녀는 나의 도착을 알아보고 고개를 잠깐 들어 확인하더니 그대로 머리를 숙인다. 머리칼이 얼굴 전체에 흘러내려 표정을 읽을 수 없다. 시커먼 머리카락 덩어리뿐이다.
오랜만이에요. 한참 뒤척인 끝에 그녀를 향해 건넨 말이다. 세월이 난산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지혜를 터득해 했다. 오랜만이야 라고 외치며 덥석 손을 잡지 못했다. 무척 오랜만입니다 라고 반지르르한 인사말을 건네지도 못했다. 불분명함과 우유보다는 아직도 내 몸에 덕지덕지부터 기생하는 세균들이다. 그녀의 대꾸나 적극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섰다. 그래서 다음 말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강한 압박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계절을 무시한 하늘이 북북 찢어질 낌새다. 2. 필사의 아웃사이더. 비포장 도로를 질주하는 군용 트럭이 뽀얀 먼지를 발사해 댄다. 방안모를 깊게 눌러쓴 수용소의 죄수 같은 남루한 병사들이 가끔 눈에 띈다. 드문드문 보이는 납작하게 달라붙은 민가에서 저녁 연기가 찬바람에 날리고 있다. 시야에 들어오는 주위의 높고 낮은 산중턱과 꼭대기에는 아군 오피가 딱정벌레처럼 엉겨붙어 있다. 가끔 먼 곳에서 울리는 포성이 범종 소리처럼 은은하게 들려온다. 을씨년스럽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하다. 이 상황을 절박한 것으로 비화시켜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은 엉뚱한 생각도 든다. 유영지의 풍경으로 비춰지길 은근히 바랐다. 부르튼 손등을 훈장인 양 드러내고 싶기도 하다. 전신 흑두성이로 범벅된 모습이 스스로 대견스러운 듯 어스대는 유아기적 마조이즘이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찾아온 거야? 전쟁의 공포를 조지시키려는 거대한 목소리들의 편에 나는 서 있었다. 아니, 그 야만적 목소리들의 편에 서 있는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여기는 금방 포탄이 떨어져 풍비박산될 수 있는 고약한 현장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었다. 아니, 내가 바로 그 현장의 가운데 서 있노라고 과장하고 싶었다. 오전 내내 기다렸어. 창고 같은 면회실 딱딱한 나무 의자에 4시간 동안 앉아있었어. 면회 신청을 하면 금방 달려나와 만날 수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영화 속의 장면 같은 곳인 줄. 어색한 대로 제복이 어울리는구나. 제복이란 참 묘한 것이네. 자신을 감출 수도 있고 말이야. 어울린다는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얕은 잠바에 붙은 붉은색의 계급장을 내려다보았다. 투박한 두 개의 막대기가 평행을 이루며 매달려 있다. 춥고 숨이 갑갑할 정도로 폐쇄 공포를 느꼈으나 견뎌보겠다는 의지로 이를 깨무는 나날들이다. 사고가 한정된 공간이기에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넘칠 정도로 가슴 가운데서 출렁거렸다. 폐쇄회로 가운데 유일하게 교신 가능한 곳이 그녀다. 빈정거리며 훌쩍 떠나왔으는 이곳의 모범 시민이 되어 땀 흘리는 것이 또 다른 삶의 개척일 거라고 믿었다. 도피 행위이기도 했지만 도전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무렇게나 자신을 구겨버리는 건 더없이 편한 일이다. 간편한 운동복 차림으로 땀을 흘리다가 길바닥 나무 그늘 아래 아무렇게나 퍼지르고 누워버릴 때의 편안함 같은 것이다. 제복 속에 자신을 은폐시킬 수 있는 곳이다. 규격화된 덩어리를 채우고 있는 1이라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참담함이 가끔은 괴롭혔으나 시간은 좋은 스승이었다. 되도록 오래 볼 수 있는 책 몇 권을 가지고 입대했으나 책이라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짓거리란 걸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입대한 지 7일 만에 훈련소 쓰레기장에 책을 버렸다. 자라투스트라, 음양과 분노,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따위는
구원과 위안을 준다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기관병의 눈을 피해 이구석 저구석 쑤셔박으며 간수하려는 노력이 비참처참했다. 침을 퇴뱉어 쓰레기장에 던져버리니 홀가분하고 후련했다. 집착을 떨쳐버리는 것이 해탈이라는 불가의 말씀을 짜릿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학벌을 묻는 어린 소대장의 물음에 국소리라고 대꾸했다. 사회에서 뭘 했느냐고 재차 물을 땐 그의 진지함이 가증스러웠다. 이것저것 돈벌이 될 만한 것들이면 조금씩 건드려 보았노라고 대답하니 고생은 크게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손이 곱다고 했다. 곱다는 그의 표현과 어휘가 주는 이질감에 그륵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꿀꺽 삼키며 지독하게 게을러서 그렇다고 대꾸했다. 그곳에서 나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식으로 은폐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한 유의에 다소의 위안을 건져서 으깨먹는 놀이가 유일한 보람이었다. 인간에게는 오직 식욕과 수면 욕만이 존재하는 듯 먹이와 삶에 대한 애착만이 창궐했고 도로는 성욕 또한 큰 몫을 차지하는 무대였다. 나 자신도 서서히 그들의 속성에 녹아들고 있었다. 배식구에 머리를 들이밀고 기피자 출신이라는 40살의 취사병에게 허연 일을 드러내고 웃기도 했다. 한 조각 고기 건더기를 얻기 위한 노력이었다. 초소를 빠져나와 그녀와 함께 들어간 곳은 남루한 붉은 깃발이 입구에 너덜거리는 중국집 만리장성이었다. 나는 사장면을 시켰다. 면에 온 무리들은 오직 풍성하게 먹이기 위해 외출한 병사는 오직 개글스럽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의 윤리였다. 중국집 주인 사내는 사장면이 어떻고 라고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근사한 걸 시키지 그래? 근사한 게 뭔데? 죽음에 가까운 거? 탕수육 시켜. 아, 됐어. 그녀도 무엇이든 실하게 먹여야 한다는 이곳의 풍속도를 읽은 듯 했다. 초소에서 이곳까지 2km는 좋게 된다. 처음 신은 군화에 발이 불편했지만 점잖게 걸었다. 걸으면서 내가 한 일이란 8개월 전 트럭에 실려 북상할 때의 전경을 추억하는 일과 연급 후 화랑 담배를 피워대는 것 뿐이었다. 1m 정도 거리를 두고 그녀는 머리를 숙이고 뒤따르고 나는 게으른 천병처럼 뒤뚱거리며 앞서 걸으며 이 마을에 들었었다. 입대 동기 녀석이 챙겨준 화랑담배 두 갑을 단번에 다 피워버린 탓에 입안이 깔깔하다 못해 쓰리다. 맹목적인 사학처럼 연거푸 후 담배만 피워대는 꼴이 우습다. 사장면 몇 가락을 겨우 씹고는 젓가락을 놓아버렸다. 단무지를 안주삼아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액체는 액체라는 속성으로 쉽게 목구멍에 넘어갔다. 그녀도 함께 주문한 자장면을 반 정도 비우고는 그릇을 밀었다. 그릇에 남은 번질번질한 검은 빛의 잔유물이 퇴락한 심사처럼 엉겨붙어 있다. 취기가 오른 나는 그녀 앞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너스레를 떨었다. 그녀는 안쓰럽다는 표정을 감추며 미소를 보인다. 맑고 깨끗함 가운데 번지는 편안함. 이것이 그녀에게 매달리고 있는 그녀를 훌쩍 떠밀어 버리지 못하는 질긴 끈이다. 난처한 표정을 숨기려는 그녀의 노력이 가증스럽기도 했으나 그것을 예리한 송곳으로 찌르며 들쑤시기는 차마 싫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나는 기댈 마지막 언덕을 부숴버리는 참담함에 빠질 것이라고 가련한 계산이 핥닥거리고 있다. 오는 도중에 검문소가 참 많더군. 군데군데 바위덩이를 쌓아놓은 곳, 철조망 탈에가 철침 세운 늙은 용처럼
구불구불하게 누워있는 정경이 생경했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바람보다는 참 난해한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꼽씹었다. 난해한 사랑. 그래, 지낼 만하니? 너스럽게 떠벌리는 내 얘기를 가라앉히려 그녀는 애쓴다. 나는 이곳의 정경을 대남방송 확성기처럼 과대선전하며 끄떡없이 버티고 있노라고 거드름을 떨었다. 만족해. 본능에만 충실할 때가 가장 아름답지. 불필요한 관념과 사변에 이끌려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구차하냐. 허무맹랑한 관념의 유의가 인간을 구해줄 수 있겠냐. 유치한 장난에 묶여서 헤어나질 못하고 희덕거리며 그걸 즐기는 무리들이 우습지. 한때엔 나도 그 족속이었지만 하루 세끼 명백한 끼니와 8시간 수면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어. 정확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담장을 이루고 있는 한 개 벽돌로 존재하지. 숫자를 확인하는 놀이가 이곳의 가장 큰 일거리야. 전체를 구성하는 개체의 개별성을 존중해서 그러는 게 아닐 테지만 1이라는 숫자의 존엄성이 이보다 더 강조될 수는 없어. 양은 99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라고 했던 성자의 목소리를 실감해. 몸 하나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며 배회하던 시절에 비한다면 황송할 따름이지. 아무런 알도 낳지 못하면서 낑낑거린 지난 날은 기억의 페이지에서 찢어버렸어. 그리고 외부와의 교신도 끊기로 했어. 너와의 교신마저 끊으려 하는데 당장은 힘드네. 수줍스럽게 너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면 아직 껍질이 덜 여물었나 보다. 구차한 신호가 빌미가 되어 황무지까지 방문을 하고 허겁지겁 떨치고 도망쳐 왔는데 겨우 여기까지 왔네. 꼭두 새벽부터 허우적거리며 달려왔는데 환영사가 거창하구나. 난해한 사랑이라고 꽤 유식한데 내 비굴함 들추는 것 같아 썸직하다. 도망가고 그러다가 뒤돌아보면 손짓하고 그 자리에서 멈칫거리고 돌아섰다가 또 뛰고 쳇. 아예 곡해하려 드는구나. 잔잔한 그리움의 시간이 되길 바랐는데 포기해야겠다. 알 수 없는 사승에 이끌려 비틀거리려는 너를 꾸짖어 주고 싶어. 그냥 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는데 만족하셨구나. 너는 서투른 대로 제복에 어울리는 무소속 장기병이고 나는 속없이 너를 찾아온 태서의 후예일 테니까. 말라붙은 자장면 그릇을 앞에 놓고 더 이상 앉아있기가 민망해서 중국집에서 나왔다. 바깥은 서부 개척지의 가니마을 같은 풍경이다. 언제라도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가슬 무대처럼 을신연스러움이 자욱하다. 황당한 무용담이라도 짓거려야만 서로 날 달려온 여자에 대한 도리일이라. 근처에 보이는 다방에 들어가서는 제의에 그녀가 동의했다. 토요일의 기지촌 다방은 하승민의 잔치집 같다. 외출한 병사들로 실내는 좁은 웅덩이에서 북적대는 송사리대의 꼴이다. 서래고도 유적지까지 허위에 허위 달려온 그녀에게 감사의 표시는 고사하고 따스한 눈길로 쓰다듬는 아량조차 내게는 없다. 웅크리고 경계하고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가슴에는 그녀를 와락 껴안고 오래오래 포옹하고픈 용기가 들었을 여백이 없다. 표정 모를 우라와 투정만이 비누거품처럼 오글거린다. 어두웠었다. 어떡할래? 돌아가야지. 그래, 돌아가야지. 이미 이곳을 떠나는 막차는 없다. 뻔히 알면서도 나는 돌아가야지라고 그녀는 그러겠노라고 공허한 선문답을 나누었다. 이곳의 관습으로 친다면 함께 밤을 지새는 일 따위는 관심거리가 아니다. 비 오는 날 개구리 울음소리만큼 자잘한 것이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본 적이 없다. 밤낮도록 말의 뜨개질에 열중하긴 했으나 항상 헤어질 줄 아는 아량과 지혜를 똑같은 분량으로 지니고 있었다. 곤도선 칼날 같은 외줄 위에서 서로 다치지 않도록 위태롭게 감싸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마주잡은 손이었다. 오래 그리워할 수 있는 여백과 순간적인 충동이 주는 허탈감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묶어서 챙길 만큼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현명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절의 고도에 내팽겨쳐진 난파산의 표류자다. 맑은 사료로 숲을 헤쳐나가기에는 이곳의 관습이 너무 엄습하다. 앞뒤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구겨버리는 용감한 자에게 수여할 훈장이 마련되어 있을 뿐이다. 사고를 가지런히 챙기기에는 꾸역꾸역 쌓인 울분이 너무 혼란스럽다. 시간은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밤의 심연 속으로 빠져들고 기지초는 탐욕과 포기를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 멀리서 들리는 포성과 야간 훈련 중인 병사들의 함성이 백고동처럼 아득하다. 기어이 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읽었던 교과서에 실린 번역 소설의 구절이 뇌리에 맴돈다. 이 밤은 두 주인공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아가씨에게는 불안하고 초조한 밤이며 목동에게도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밤입니다. 이들 사이에 세속적이고 천박한 탐욕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기어이라고 바라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성큼성큼 다가온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목을 해설하던 국어 선생의 음성이 작품 속의 주인공보다 더 흥분하며 주먹을 불끈불끈 쥐던 젊은 선생의 형형한 눈빛이 싸늘한 밤공기를 흔들며 머릿속에서 콩튀듯 트닥거린다. 백열등 불빛이 힘없이 뚝뚝 떨어지는 어색한 동막 여인 속 방 안에 우리는 던져졌다. 사방을 둘러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풍경이다. 겁먹은 여자가 구석에 쪼그리고 있고 그 곁에 입안 그득히 군침을 담은 탐욕스러운 이리가 맴도는 장면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까지 자신을 비하시킬 의사는 없는데 말이다. 광기로 포장한 용맥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연일 강요당했기 때문일까? 유형지의 밤이 이런 것일까? 그녀는 요를 뒤집어 깔고는 그 위에 앉았다. 역사적인 밤이군. 동침을 하게 되었으니. 이런 경우도 동침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 허허벌판까지 쫓겨난 난민들이 잠시 이슬을 피해 함께 지붕 아래 웅크리고 있을 따름인데. 구름 잡는 얘기로 호도하려 들지 마. 나는 찌질이 목동이 아니야. 욕망에 굶주린 막 되먹은 쫄병이야. 사납게 달려들어 너를 콱 잡아먹어버릴지도 몰라. 그녀는 빙그레 웃는다. 너에게는 그런 변신이 필요한지도 몰라. 저질러버리면 또 다른 세계가 전개되는 수가 있지. 비워버리면 또다시 채워지듯이 안으로만 웅크려 껍질만 단단히 싸잡아 매려는 행위에 비한다면 과감하게 부셔버리는 것이 용기일지도 몰라. 유혹하는 거야? 그녀는 낮은 소리로 킥킥거린다. 이런 게 유혹인가? 넘넘히 버티고 설 줄 아는 어연함을 보고 싶은 거지. 나는 그녀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서 간다. 작대기 두 개의 계급장. 그것보다 보살 것 없다. 취기와 더불어 눈이 충혈되고 있음을 느꼈으나 지독한 공복감을 메워줄 무엇이 남루한 방안 어디에도 없다. 그녀는 범접기 어려운 스테파네트처럼 약간의 거리를 두고 조용히 마주 앉아 있을 뿐 허공을 향해 설교한 대자
거미줄 하나 만져질 것 같지 않은 쓸쓸함과 지루한 말장난에 우리는 지쳐갔다. 행동이란 무엇인가? 단지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선망되어야 할 양식인가? 위태로운 칼날 위에 놓인 불안을 위해 행동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그 행동의 가면을 벗기지 못해 난처한 소모를 하고 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린다. 허술하게 칸막이 친 경계가 시각은 가려주었으나 귀와 심장은 덮지 못했다. 먼지 나는 길을 생머리칼 날리며 달려온 엉덩이 팡팡한 여자와 고먹게 탄 근육질의 병사가 벌이는 황홀한 향연인 듯 화음이 요란하다. 공포와 절규와 허무와 절망, 증오와 안달이 뒤섞이고 어우러져 격랑을 이룬 듯 소용돌이 친다.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는 여자의 절규가 벽을 뚫고 생생하게 전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태연자약했다. 이기고 돌아온 병사들처럼 그들의 향연이 절정에 올랐다가 침몰하는 함선이 드디어 뱃머리를 물속으로 완전히 감출 때까지 주인은 오직 적막뿐이라는 가면을 견고하게 쓰고 있다. 들려오는 소리를 인식하고 있다는 표정을 감추려 등골에 땀이 흐른다. 표정을 들키지 않으려는 안타까운 싸움에 몰두하느라 서로 말이 없다. 너무 뻔한 장면을 숨기는 데 힘을 빼앗기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 노예 마차라는 병영 집단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표적이 바뀐다. 덜썩 조잔듯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난폭하게 껴안았다. 설레에 쓰러지는 나뭇가지처럼 예고 없는 방화처럼 난폭했다. 보잘것없는 제복의 힘을 빌려 그녀를 쓰러뜨렸다. 그녀는 웅크린 팔꿈치로 밀치며 이러지 마, 이게 아니야 라고 절규하며 고통스러워한다. 온몸을 떨며 나를 밀쳤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붙이며 장한 용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자 그녀는 소리를 낮추어 울고 말았다.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아픈 울음이다. 더 이상 무모한 행위가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자각과 부끄러움이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전신을 휘감는다. 나는 만취를 가상해가며 이불을 둘둘 감고 구석으로 나뒹굴어졌다. 잠깐 동안 혼란은 가슴 가운데 큰 구멍을 뚫으며 석회석 같은 허탈만 그윽이 고이게 했다. 그리고 나는 쓰린 속과 심한 갈증으로 냉수를 찾으며 배어더미 속에서 시린 겨울 아침을 맞았다. 검은 외투를 입은 채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운 그녀가 석불처럼 굳어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참담했다. 어두운 밤길을 허위허위 달려서 그녀와 내가 치른 행사는 매듭도 위안도 제공하지 않았다. 서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덕목을 파괴했다는 열패감만 안겨주었을 뿐 그 책임은 오로지 척박한 유영지의 영주들에게 있다고 떠들 것이다. 자유와 평화의 이름으로 억압과 폐쇄의 이름으로 오랜 다짐과 용기 끝에 이곳까지 왔어. 너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늘 염려하는 기도가 되고 싶어. 약간 우울을 안고 가지만 너를 향한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단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린 아직 멀리 두고 그리워해야 한다는 것. 아직은 멀리서 바라보는 산이어야 한다는 것. 덥석 다가가 잡소듬이 해치고 돌부리 치워줄 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이야. 부지런히 자신의 주변을 가꾸어서 튼튼히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교목이 되어 머리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겠지? 붉은 줄이 어울리지 않게 쭉쭉 거진 시외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져 간다. 그녀가 남긴 말을 띄엄띄엄 씹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야, 임마, 뭘 그렇게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듯 멍하게 섰어? 찢어지게 재미좋았냐? 자식, 허겁지겁 덤벼들어 고청도 하기 전에 사격껏 해버렸지? 첫 외출이지? 나랑 대포 한 사발 하자. 영외에 거주하는 수송부 선임하사의 고함 소리를 듣고서야 선잠 깬 듯 후다닥 정신을 차렸다. 반사적으로 거수 경례를 했다. 귓볼을 때리는 매서운 바람과 함께 여기가 어디지라는 자각이 소스라치게 일며 다시 현실 앞에 섰다. 한마디 말로 신호를 보낼 수 없어 내내 침묵하고 싶었노라. 여러 개의 360날들이 바뀌고 흘렀어도 거북한 잡소듬이 거미줄 속에서 살려고 아우성 친 것 외에는 마음 달라짐 없어라. 내 생명의 줄기 그대의 필봉에 있다 있고 생명의 뿌리 그대의 필연에 있다으면 마름없는 근원 되리라. 가해 없는 기쁨 되리라. 우리의 전설 앞에 우뚝 선 암울한 바윌랑 깊은 바다로 밀어 넣으리라. 후일 우리의 전설이 신화가 되어 기록이 없어 헛것이라 누가 말하랴. 전설보다 신화는 가슴 벅찬 빗줄기 몰고 오는 희망이라면 나의 고통이 바벨탑을 싸움이라 해도 헛일이 아니었고 헛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여 주리라. 나의 탑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에 있다 해도 밑부리는 그대의 줄기에 있다 있다 하여라. 영원한 신화 속에 불가의 사람이 말하길 육신은 빌려온 것이어서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나 참마음은 허공과 같아 끊어지지도 변하지지도 않는다 하였으니 어울리지 않는 무대의 소임이 끝나는 날 늘 술맛 떨어지게 하던 아이는 진짜 맛좋은 한 잔의 술을 그대의 잔에 부어드리고자 준비하며 기다리노라. 사랑은 동정이 아니라는 낡은 구절에 우울해하며 어울리지 않은 무대에서 간신히 퇴장했다. 그녀가 보낸 몇 통의 편지 가운데 하나를 꺼내 읽으며 또 저의 철조망으로 얼룩진 땅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폐는 칼보다 강하다는 어느 주정뱅이의 무책임한 말을 굳게 믿었던 신앙이 이발사의 손재주보다 무가치하다는 자각이 그 무대가 정산해준 영수증이었다. 틈틈이 수첩 조각에 끼적거리는 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바람막이라고 애써 자위했으나 불은 문서로 둔갑하여 호된 기한만 안겨주었다. 노예마차, 노예제, 광신자, 필사의 아웃사이더, 숙명의 레지스탕스, 별주부전, 무신론, 난산구렁으로 내동댕이 처지게 했던 몇몇 불운물 조각의 제목들이었다. 3. 병속의 시간. 패배감만 가득 안고 다시 들어선 옛거리에는 무료한 시간만 산더미처럼 놓여있었다. 옛 얼굴들은 약간씩 얼굴에 윤기를 바르고 스쳐 지나갔다.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를 지날 때마다 불나방처럼 무모하게 돌진하고픈 충동이 일었으나 결국은 감전을 피하듯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벗어나곤 했다. 드나드는 얼굴들을 유심히 바라보기도 했으나 이제는 뿌리쳐야 할 시간이라는 강박감이 등을 떠밀었다. 그러나 전신주 뒤에 숨어서 몇 시간씩 정문 쪽을 바라보는 못난 작태를 꾸미기도 했다. 그럴수록 자신이 미웠다. 용기의 문제인가, 신념의 문제인가, 왜 이러고만 있는가. 에테르에 취한 늙은 취객의 혼수와 같은 미망. 그 속에서 겨우 감지되는 미세한 파장. 이제는 그녀의 그늘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신라 같은 자각이 그녀를 피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그녀에게서 멀어져야만 스스로 설 수 있고
스스로의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 희뿌연 안개 넘어 표적이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이 무한 자유는 아니었다. 눈만 뜨면 산적해 있는 시간들과 싸워야 하는 괴로움의 도미일 뿐이다. 구도하는 이들처럼 화두라는 것을 흉내 내보기도 했으나 어림없는 일이었다. 만신창이 되도록 복음 속에 빠져드는 것이 마지막 능력이었다. 자해의 유혹이 간혹 손길을 뻗치면 흉측한 팔뚝을 번덕이는 이웃들을 부러워하는 데 그칠 뿐, 그러면서 간간이 그늘이란 말을 곱씹었다. 항상 교목 같은 모습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는 그녀라는 존재. 여름철 보채는 아이처럼 그 그늘 아래에서 하염없이 칭얼거리고만 있는 나라는 존재. 모두가 역겨운 궁상들이다. 한없이 감싸고 포근히 다독거리는 행위에 그녀는 스스로 도취되어 자기 만족을 얻는 것이라는 비정한 결론과 함께 그녀로부터 탈출하는 데 열중하기로 했다. 부스럭 부스럭 늙은 암소가 벽을 긁어댄다. 온종일 벼베기를 한 탓에 피곤이 소나기처럼 전신을 흥건히 적신다. 종일 볕단을 나른 암소도 쉬 잠이 오질 않는지 이마로 벽을 문질러대며 그럭그럭 코소리를 질러댄다. 외양간과 붙은 아래채 허름한 창고 같은 방에 벌렁 누워 뚫어진 창호지 틈새로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윗목 구석에는 쌓아둔 나락가마니와 묵은 호박들이 널브러져 있고 근 한 달 새 정리를 하지 않는 몇 권의 책과 노트 조각들이 어지럽게 너풀거린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방은 청소고 뭐고 필요 없으니 상관하지 마시라는 간곡한 청을 주인댁 사람들은 엄격하게 지켜주었다. 저녁 시간만큼은 완벽한 자유가 보장되는 이 공간이 쏙 마음에 들었다. 전지 크기의 모조지에 그리스 신화의 족보를 그려 벽에 붙였다. 명백한 계통에 익숙한 우리식 사고로 신화 속 인물들의 족보를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 단군 할아버지로부터 일사불란하게 종적으로 계승 확대되는 사태를 가지고 그들의 난삽한 혈통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마구잡이로 합종연행하며 천방지축인 그들의 사랑 방식에 어리둥절했다. 일주일 걸려 그런대로 모양을 갖춘 족보를 완성해서 붙였다. 모든 것을 현실과 결부시키려는 타성도 견디기 힘든 벽이다. 꿈과 이상을 얘기하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어쩌구려며 곧잘 떠들어대면서도 신화를 신화로 바라보지 못하는 옹졸함이 끈질기게 괴롭힌다. 주인댁 식구들은 일찍 불을 끄고 모두 잠들어 버린 듯하다. 농촌의 저녁 7시는 한밤중이다. 식구래야 칠순을 넘긴 할아버지와 중년의 주인 내외 그들의 막내딸 중학교 2학년짜리 계집아이가 전부다. 위로 아들 둘 큰딸은 모두 서울로 진군해 버렸다. 올해 농사도 뼈빠지게 지어서 태반은 그네들 학비로 보내야 한다고 한숨을 지었다. 위채 걷는 방에서 밭은 기침 소리가 간간이 들리는 걸로 보아 할아버지는 아직 잠들지 않은 모양이다. 젊은이, 자네는 한 고랑을 베어가고 나는 세 고랑을 벨 테니까 한번 붙어보세. 흙 속에 평생을 발을 파묻고 사는 노인인지라 도예의 인간들처럼 배가 불거져 나올 틈도 없었던 듯 홀쭉한 허리, 새까만 피부에 굵은 손마디, 검버섯 빈 손등에 흉측하리만치 굵은 핏줄이 붉어진 앙상한 노인이다. 연함은 폭이 겨우 베고 구부린 허리를 펴니 영감님은 벌써 저만치에 앞서간다. 낯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손놀림이 잽싸다. 어이, 뭘 하는 거요? 빨리 따라와.
혈기왕성한 젊은 놈이라고 뽐내고 싶던 치졸한 구석은 묵묵히 살며 다스진 연륜 앞에 보기 좋게 나가 떨어진다. 새참때 들이킨 막걸리 서너 사발의 취기를 빌어 불끈 오기가 솟아 입술을 질끈 물고 허둥거리며 낯지를 했으나 너희는 벌써 논둑 끝에서 마주보며 이쪽을 향해 배어오고 있다. 영감님 손에는 발동기가 달렸나 봅니다. 날씨 가면 두어 발짝 앞에서 벼가 겁에 질려 저절로 넘어지네요. 예끼 이 사람아 사중 봐주며 하는 거요. 젊었을 땐 연한 포기식 잡고 바람만 일으켜도 툭툭 잘도 넘어졌지. 내 무능이 부끄럽지 않은 흐뭇한 시간들이다. 먹물빛이 어른어른 비치는 얇은 낭만주의로는 이곳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인정과 풍요가 넘치는 전원의 풍경이라는 수식은 유치하다. 두엄덤이 덮어쓰고 개골창에서 허우적거린다는 자학 또한 정당한 평가가 아니다. 힘에 부대끼는 농사일을 어슬프게 흉내낸다. 잠자리에서는 짐승처럼 끙끙 앓으면서도 가슴속이 조금씩 맑아진다. 전원적 목가적, 향토적 서정적, 토속적이라는 수식어가 동의어로 쓰이는 교과서적 발상이 우습다. 농사일이란 어찌 그리 허리를 굽혀야 하는 일이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이 필요했다. 씨를 뿌리고 정성껏 돌보고 끈기 있게 기다려야 한다. 여린 떡잎이 하늘을 향해 꼿꼿이 설 수 있을 때까지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보살펴야 한다. 이삭이 누렇게 익어 스스로 고개를 숙일 때까지 더욱 꼿꼿해지도록 물과 영양을 공급해 준다. 내가 숙여 너를 서게 하는 이타행이다. 몸에 붙은 털럭 하나 건드려도 발끈해하며 자기 한몸 세우기만 급급한 또 다른 삶들도 생각해 본다. 간간이 기침 소리만 들리더니 노인이 고이춤을 추스르며 마당으로 내려왔다. 변소에 들릴 모양이다.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방문 앞을 스치면서 녹슨 기계 같은 목소리를 던진다. 아직 안 자는가? 피곤할 터인디. 예, 잠이 안 왔어요. 많이 피곤하면 잠도 달아나 버리지. 뼈포기를 휘어잡고 신명나하던 노장수의 쩌렁쩌렁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어기적 걸음으로 변소로 향한다. 별이 청청한 걸 보니 내일도 날이 좋겠구먼. 타작 마칠 때까지 탈이 없어야 할 낀데. 핫바지 사락을 움켜잡고 어깨를 비틀며 변소에서 나온다. 자네 담배 있으면 하나 주게. 너희는 내가 거처하는 방 앞 대돌에 걸터앉는다. 나는 방문을 반쯤 열고 자세를 바로잡고는 담배 한 개비를 건넸다. 성냥을 그어드리니 너희는 담배가지를 힐끗 보더니 필터를 툭 분질러 던져버리고 불을 붙인다. 원 싱거워서. 너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뻑뻑 소리를 내며 담배를 빨았다. 어째 할만한가? 농사일이란 인이 베겨야 힘든 줄 모르지. 막노동이야 힘만 버럭버럭 쓰면 되지만 농사는 달라. 그나저나 타작하고 말릴 때까지 날이 들어야 할 터인디. 하늘 보고 애태우며 한평생 보내는 게 농사꾼이요. 내일은 어디 논으로 갑니까? 저수지 쪽은 다 뱄으니까 성곡의 쪽 봉답 일곱 마지기를 베야겠군. 철암 노인도 내일 함께 갑니까? 모르지. 식전에 되불려 가보긴 하겠지만 철암이 그놈 지 신수가 끌려야 움직이지. 일손만 안 딸리면 그놈 손가증 빌릴 거 없는디. 원 처삼촌 벌초하듯이 하니 쯔쯔. 뱃속에 있는 알라 손까지 아쉬운 판이니 참 허허허허. 그놈 손까지 빌릴 것이 없다는 말에 나는 찔끔했다. 나 같은 신출내기도 기실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밥 몫이라도 하길 바라며 붙여주는 형편임을 알고 있다. 능숙한 일꾼들 틈새에서 거추장스럽지만 조급한 심정에 손님 대접하며 일을 시키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아이언 할 것 없이 철음이 철음이라고 불려대는 철암 노인에게서 나는 안개 속에서 지피는 손길 같은 동료애를 느꼈다. 틀 못 지나 외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다. 동네에 기둥사가 있으면 굳은 일을 맡아서 한다. 아무 집에서나 밥 안 끼면 그를 부릴 수 있다. 초상집에선 시신 염하기, 잔치집에선 돼지 먹다기, 가마솥에 장작불 피우기, 요즘 같은 일철에는 이 집 저 집 부족한 일손을 보태고 있다. 먹여주고 담뱃값이나 쥐어주면 흐뭇해하는 위인이다. 일이 없는 철에는 하루 끼니 때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영감님이 그놈의 손가지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일에는 이골이 났는데 솜씨가 마구잡이다. 벼를 함부로 베어 마구 늘어버리니 다시 다른 사람의 손이 가야 할 형편이다. 힐색은 아예 들리지도 않는 듯 영감님의 고함 소리만 들판에 외롭게 쩌렁쩌렁하다. 기워 입은 핫바지가 초라하고 더러웠으나 천하게 살아온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풍요로움이 얼굴에 그득하다. 단정치는 못하나 성성한 백발과 허연 구렛나룻이 멋스럽다. 그를 몇 번 본 후 그에게 해밍웨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주인댁 막내딸에게서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따위를 들먹이며 철암 노인의 인상을 미화했다. 딸에는 곱지 않은 얼굴에 덧니를 드러내고 웃으며 흥미를 보였다. 도예적 해숙함으로 가끔씩 들려주는 먹물티 수작에 끌리는 모양이다. 철음이 그 영감도 세상 편한 놈이지. 가끔 딱한 맴도 들지만 까짓거 거적대기 덮여가나 만장펄럭이며 꽃상령에 실려가나 죽기는 매 일반인디. 걱정 없이 사는 게 대수제. 허나 인간이 너무 무랑에 빠져 일을 시켜도 걱정이요. 지하기 싫으면 모내기 하다가도 못줄 던져버리고 가버리지. 하기사 그놈한테 옹골창글 바란다는 게 잘못이지만 무랑해, 너무 무랑해. 노인은 무책임한 것이 못내 걸리는 듯 무랑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다. 내일 치를 작업에 대한 그윽한 걱정인 듯하다. 무랑하다는 말은 물렁하다는 말의 변형 같다. 단단하게 여물지 않고 느슨하고 무책임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참으로 오랜만에 나는 무책임하다는 어휘가 던지는 강렬함에 가시 질린 듯 움찔했다. 누구나 자신이 지녀야 할 불량의 책임이 있을 터인데 나는 지금 그것들을 어디에 유기해 버리고 이런 꼴인가. 장롱 속 오래 묵은 양복 주머니에서 우연히 늙은 부모님의 편지 조각을 발견한 것처럼 전신이 떨린다.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철암 노인,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댁 사람들이 시원찮은 반푼짜리 일꾼인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캐묻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함께 지내는 것처럼 애정 없는 호기심으로 꼬챙이질을 하는 무리들이 많은 게 세상 인심이라지. 함부로 들쑤시는 것이 가혹한 짓인지도 모르고 신바람 나서 날뛰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언론이라고 통칭되는 것들이 그 족속이다. 늙으나 젊으나 인간은 매가리가 있어야지. 같이 늙어가는 판에 불쌍하기도 하지만 하는 짓이 밉상이여. 이태전 우리 할망구 죽었을 때도 그랬지. 읍내에 관지로 보냈더니만 관은 깨골창에 처박아 놓고 몇 푼 집어둔 돈으로 술퍼 마시고 거름더미에 퍼져 자고 있더군. 밤새 기다리다가 동네 청년들이 찾았어. 불쌍한 할망구 저승길에 옷도 못 입혀서 보낼 뻔했으니 에이 매갈이 없는 놈. 노인에게 담배 한 개비를 더 권했다.
근음근음 하면서도 노인의 말 속에 모진 칼끝이 서려 있지 않다. 그래도 그놈은 나하고 조선 갈 때 길동무 할 놈이라며 연민이 축축히 젖어 있다. 삶의 왜소함과 죽음에 대한 무상감, 무책임함과 매갈이 없음과의 사이를 넘나들며 얼음장에 박힌 채색 유리알 같은 별들을 바라보았다.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밤하늘에는 아슬한 흔적처럼 별들이 점점이 찍혀 있다. 그리고 그녀를 생각했다. 멀리 있어야 하는 그리움으로. 그만 자세. 내일도 식전부터 덜에 나가야 하는디. 늙은이가 내 생각만 하고 이바구가 길어졌구먼. 노인은 삐걱거리는 낡은 기계처럼 힘들게 일어나 허리를 두드리며 위채로 향했다. 용맹스러웠던 늙은 장수의 사그라져가는 뒷모습을 보는 것 같다. 코끝이 찡하다. 젊은 시절엔 선곡에 넘어 조신의 집에 머슴을 살았다는 말을 담담히 들려주던 목소리가 끈끈한 부드러움으로 가슴에 어렸다. 외양간의 손은 가늘적으로 크르릉거리며 목덜미로 벽을 문지른다. 한 여자의 그늘로부터 벗어나야겠다고 이다시 찌든 유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명백한 매듭도 짓지 않고 충동적인 가출이 부모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질긴 사슬이 되어 옥죄어든다는 것을 아이들은 모른다. 만지고 부닥치고 머리통이 깨지는 시행착오를 치른 후에야 인식하게 된다. 깨달음과 후회는 같은 종족인지 항상 마지막 열차를 타고 도착하는 낯선 손님 같다. 아우슈비츠의 회색 철문 속으로 밀려들어가는 군중을 바라본다는 것은 눈이 시도록 아픈 노릇이다. 잘려나간 사실을 납작한 술의 귀퉁이에 의지하고 흘러간 노리를 밀며 질척이는 시장 바닥을 누비는 박물장수 사내의 형형한 눈빛을 바라보는 것은 전신을 찌르는 전율이다. 엿장수 날품팔이를 하면서도 더러운 국물에 손끝 한번 찍어보지 않고 버티며 살았노라는 어느 시인의 포효는 살맛나게 하는 갈채다. 덩치 큰 청년에게 구두발로 대갈통을 짓밟히면서도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소리치며 바지자락을 물고 늘어지는 대합실 구두닦이 아이의 발악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숙연합니다. 쪽파 두 단을 신문지에 얹어놓고 떠리를 부탁하는 시장어귀 노파의 수줍은 표정은 연민보다 훨씬 숭고한 엄숙함이다. 그 모든 풍경들을 허망하게 바라보다 돌아서 버리는 나는 대책 없는 불구불능이다. 우람한 가슴에 번듯한 얼굴, 건강한 윤기 번질거리며 미세한 것들을 구두발로 비벼버리는 중년 사내의 호탕한 웃음의 색깔은 무엇일까? 마주 잡은 두 손을 혼신의 무게로 흔들며 그 무게만큼의 믿음을 던지고는 등 돌리고 돌아서서 땅에 뱉어내는 단정한 복장의 사내의 가래침, 그가 숨겨둔 가슴 속의 송곳, 그것은 얼마나 예리한 것일까? 전신에 탐욕과 식욕만을 덕지덕지 걸치고 말라붙은 음부의 습기를 저주하며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쫓아 종횡무진해대는 폐경기를 녹선 훈장으로 감춘 중년 여인의 소녀 시절 꿈은 무슨 빛깔이었을까? 어떤 놈이든 내 성 안에서는 양순한 하인이 되어야 한다. 내 성의 돌적이 하나 부수려는 놈은 용서치 않는다. 내가 쌓은 영역은 오직 나의 것이다. 얌전하게 굴어야만 먹다 남은 떡 조각이라도 줄 거다. 방자한 싹은 비수로 뿌리째 잘라버리겠노라고 호통치며 유유히 큰 기침하시는 기득권의 제왕이 돌아서서 보이는 웃음의 냄새는 어떤 것일까? 손을 들어 구름을 만들고 손을 뒤집어 꽃을 피우는 마술의 탄성을 지르고 그가 던지는 빵부스러기를 쫓아
네 발로 땅을 기는데 점점 익숙해져가는 멀쩡한 젊은 놈의 가슴에 고여있는 물의 주성분은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신기한 멀건 눈망울 거물거물 굴리며 뒤뚱뒤뚱 어기적거리는 내가 땅바닥에 꽃챙이로 그리고 있는 것은 그리움인가 아쉬움인가 안타까움인가 슬픔인가 미움인가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가당차는 푸념을 엄숙한 진리로 믿는다. 본더기는 칼날의 언어로 비대해진 세상의 군사를 썩둑썩둑 자를 것이다. 밤새도록 식물까지 토해내도 남아있는 찌꺼기 그 매섭고움의 뿌리도 예리한 은빛 칼날로 잘라버릴 것이다. 죽어서 둥둥 떠가는 고래가 되기보단 세찬 물살 가르며 거슬러 올라가는 담소어이고 싶다. 어지럽게 난무하는 비린 바람을 올로리 칼질할 것이다. 홀짝홀짝 한 모금씩 마시는 샘물의 시가 아니라 찌들어 남루한 육신 위에 흠씬 쏟아지는 폭포의 시가 될 것이다. 까는 팽 끝을 놀려 찔끔찔끔 남기는 흔적이 아니라 다섯 손가락 마디 잘라 펑펑 쏟아지는 선열로 써내려가는 언어가 될 것이다. 깡통조각 들고 소설대문 앞에서 목소리 가다듬으며 어른거리는 먹물거지들이 모두 가루가 되어버리도록 그들을 위해 폭탄을 던져버릴 것이다. 하늘 가운데 우뚝 내걸린 태양처럼 모든 어둠을 불살라버리고 부패한 세균을 박멸해버리는 완벽한 순도를 지닌 살균의 언어를 부릴 것이다. 밤이 이슥해졌나 보다. 벽을 긁든 우공도 이제 동작을 멈췄다. 천정 위로 바삐 달리는 서생원의 신발 끄는 소리에 가끔씩 움찔거린다. 약간 한기를 느낀다. 머자나 소리가 내릴 것 같다. 발칙게 밀쳐두었던 이불을 끄집어 덮으며 나는 천천히 모태 속의 자세를 취하며 한없이 작아지고 있다. 손톱으로 휙 문질러 버리면 없어져 버릴 점이다. 커다란 고마움을 빈정거리는 눈빛으로 갚으며 여기 누웠다. 그만 쓴다. 변화가 있으면 찾으리라. 선곡의 마루에 비알처럼 우수수 떨어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내가 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스스로도 분간히 서지를 않는다. 결국 투정부림에 불과하다는 부끄러움을 누르며 발신인 주소 없는 편지를 그녀에게 보냈다.